사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선 이 사례에 적용될 형법 조항은 제260조 제1항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피해자가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사실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요? 만약 피해자가 전직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양형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왔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가 전직 대통령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은 꼭 개인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가해진 폭행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1심에서는 후자의 고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사람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물론 전직 대통령에게 이러한 폭행을 가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피해자가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이 피고인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